안녕하세요. 5월 25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요즘 이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여행객의 숫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말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죠. 보통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여름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이 메모리얼 데이 전 일주일 전부터 이 여행객 수가 급증하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23일 일요일 기준 그 미국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무려 186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그 2019년 5월 메모리얼 연휴 직전 일요일 항공 여행객 수가 2019년이면은 이제 팬데믹 이전이잖아요. 2년 전이니까 그때가 약 2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86만 명, 거의 그때 수준에서 한 90% 가량의 여행객들이 이제 항공기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 팬데믹 때가 몇 명이었냐면 26만 7천 명? 그러니까 그 2019년도에 비해서 한 8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팬데믹 이후 1년 만에 이게 약 90%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백신 접종률이 뭐 많은 주에서 무려 절반 25개 주, 그러니까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다고 하죠.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행을 다니겠다는 거죠. 내가 갇혀있는 내 집에서 벗어나서. 지금 뉴욕의 백신 접종률이 그 성인,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55.2%고요. 뉴저지는 56%예요. 완전 접종률이. 그 1차 접종만 마친 경우에는 뭐 이미 60%가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도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내 여행객 숫자만 늘어났을까요? 아니죠. 한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 수도 요즘에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이제 곧 뭐 한국의 의무 자가격리 그 사항도 이제 완화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보통 여름 방학을 맞아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8월 사이에 많은 분들이 한국을 오가죠. 근데 작년에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못한 것까지 다 해보겠다 이런 마음인지 지금. 그 이제 한국 국적 항공사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권 중에서도 특별히 비즈니스석의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비즈니스석만 볼 때 지난해 말 팬데믹이었던 지난해 말에 비해서 40%가 증가했고요. 올해 초에 비해서도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여름을 맞아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그 승객 수도 굉장히 증가를 했다는 거고, 비즈니스 판매 같은 경우에 예약률 같은 경우에는 9월하고 10월에 출발하는 그 예약률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비즈니스석이 증가를 할까요? 그 이유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평소에는 보통 한국에 뭐 1년에 뭐 적게는 한 번 아니면 뭐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방문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국 그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좀 억눌려 있다가 작년 한 해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는 이게 늘어나는데 작년에 내가 한국 가는 비행기 값 아꼈으니까 올해는 그때 못 썼던 돈까지 합쳐서 한번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여기에도 약간 그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석의 예약률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좀 좌석권 사이도 넓고 좀 쾌적하게 좀 갔다 오겠다 해서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뭐 사실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의 2주 동안 의무 자가 격리 조치가 이제 완화될 거라고 하잖아요. 곧 6월쯤이면 이제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는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셔서 예약률이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비즈니스석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항공료가 오르겠죠. 비행기 값이 오르는데 어느 정도나 올랐느냐.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석만 해도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50달러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 더 이제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지금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볼때 뉴욕과 인천 간의 그 대한항공 이건 비즈니스석 아니고요. 일반석의 그 왕복 항공권도 지금 5월 말에 지금 1800달러 선까지 올랐거든요. 1800달러 선이면 뭐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더 비싸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6월과 7월도 한 1700달러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3월에 비해서 200달러 이상 오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항공편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그 비용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이제 노선을 늘리고 있어요. 사실 팬데믹 동안에 노선을 많이 줄였죠. 뭐 밤에 출발하는 것들이 없어진다거나 지금 뉴욕에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아니면 8월에라도 지금 미주 노선을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대한항공은 매달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승객 수가 변동되는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 급작스럽게 이제 늘어난다 싶으면 노선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그 승객 간의 거리 유지여서 왜 가운데가 보통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3명 앉거나 뭐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양쪽이 3명 앉죠. 그래서 이 3개 좌석당 승객 1명 정도만 앉혀 갔는데 이것도 좀 탑승 인원 제한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간격도 좀 좁혀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확실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을 기해서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될것 같고, 뉴욕, 뉴저지 가장 팬데믹 동안 감염률이 높았고 사망률이 높았던 지역도 모든 것들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항공기 수요만 봤을 때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정상화 수준에까지 올랐다.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항공기 수요가 급증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정상화, 일상화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